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밭에 나와서 이제 풀 제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초제를 치려고 하는데요. 항상 농부들은 풀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날짜가 2019년 7월 12일이네요. 저희가 제초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번 정도 칩니다. 만약에 예초기로 이제 저작년이나 작년 까지는 제가 예초기를 쳤어요. 근데 점점 힘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풀약을 치는데, 예초기로 한다 하면은 예초기로 한세번 정도 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수확할 때돼 가지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초제를 치긴 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으로 봤을 때는 한세 번, 그러니까 예초기로 쳤을 때는 뭐세 번과 풀약 한 번, 그냥 예초기로만 다 한다 하면 한네번 정도 1년에 그 정도 방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마 기간이라 가지고 풀이 막 엄청나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많이 컸는 거는 제 허리까지도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빨리 쳐야 돼요. 보통은 한뼘 아니면 두뼘 정도 됐을 때약 치는 게 가장 잘 죽고 약도 적게 들고 이제 많이 안 들어도 되니까 힘도 적게 듭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기계로 치느냐 하면 항상 치던 걸로 칠 거예요. 오늘은 원액 살포기로 가지고 제초제를 칠 건데, 제가 지금 이틀 전에 저희 간밭에다가 한 원액으로 가지고 한반 정도 엮고 그다음 이제 물을 온통을 엿는데 고로 해도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가가 어떻게 하면 적게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액 살포기입니다. 기계 이렇게 길게 세가지고 앞쪽 부분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 미세하게 뿌려주겠죠. 거진 뭐 물이 잘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약통 이렇게 달렸는데 기계는 보통 뭐 10만 원, 11만 원 정도 합니다. 외국산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제 약을 방지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글라신이라고 합니다. 글라신이 이게 1,800원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제초제죽은 가장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거는 뭐 이런 거, 자, 구사 이제 9천 몇백 원. 요거는 1,800원. 그래가지고 이제 원액 살포기 아까 보셨죠? 요 통에다가 요거를 반틀 넣고 여기 물을 다 채워서 쳐봤어요. 쳐봤더니 이틀 전에 쳤는데 노루무리하게 다 죽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1,800원이면 한 900원 정도로 제가 한 통에 쳤죠. 근데 오늘은 제가 3분의 1을 넣을 거예요. 3분의 1 넣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다 채워서 쳐볼 건데요. 그러면 한요한 통에 600원 정도 치겠죠. 하여튼 농부들은 농자재비를 아껴야지 그게 남아가지고 저희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렴하게 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 보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 3분의 1 넣고 원액 살포기에다가 일단 물을 다 채워서 쳐볼 거예요. 원래라도 제가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일반 약통이죠. 일단 20리터 약통인데 한말 통인데 원래 요거에 칠 때도 요거에다가 글라신 요거 3분의 1을 넣고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20리터고 요게 1리터이기 때문에 요통 1리터거든요. 그래서 이 농도도 한 20배 정도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3분의 1만 넣어도 저거에 비해서 20배는 높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맞으면 다안 죽겠나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고 원액 살포기를 치실 때에는 항상 바람만 부는 날 새벽에 요럴 때칠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이 날려 가지고 다른 데 작물에 이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원액 살포기를 들고 이제 쳐볼 거고, 그리고 이게 물이기 때문에 이제 점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오겠죠. 이제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한 통을 칠 때, 얼마만큼 이제 나오는 속도가 얼마만큼 되고 몇분 정도 칠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면적을 칠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통에 600원 정도 이제 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방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액 살포기 통에다가 제초제를 제가 한번 태워 보겠습니다. 요게 1리터거든요. 통이 1리터인데 여기 보시면 요걸 300ml인데 100ml만 넣어서 이제 그 다음은 다 물을 채울 거예요. 자, 100, 3분의 1, 3분의 1 넣고 요거는 물이거든요. 일반 물을 담아왔습니다. 여기다가
채우고 제가 이제 요게 이렇게 채워서 잘 죽는지 안 죽는지와 이제 면적이 얼마만큼 칠 수 있는지 이제 몇 분 만에 이제 이게 완전하게 다 소모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제가 오늘 원액 살포기를 가지고 감밭에 일단 다 쳐봤습니다. 600원치 정도 한 통에 엮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걷는 속도에 따라서 면적은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0평 최소한으로 해도 한 100평은 안 하겠습니까? 이제 천천히 걸어간다 해도 근데 그냥 빨리빨리 걸어가면 돼요. 나중에 내가 안 죽은 데는 그냥 대충 이제 한 번 더 치시면 되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만약에 최소한으로 100평으로 봤을 때 이게 600원이라고 하면 6,000원에 한 1,000평 정도는 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8분에서 7분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계속 키고 웅 돌리면서 지나갈 때 이제 그렇게 차이 나고. 근데 저는 이제 면적이 큰 거 그냥 이제 커버가 없는 걸로 했을 때 그렇겠죠. 근데 커버 있는 거는 이제 회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를 것 같고 하여튼 저는 광범위한 걸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 하는 거. 그리고 혹시나 이제 3분의 1만 넣어서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 며칠 뒤에 이제 3분의 1 정도 했는데 그렇게 쳤는 데는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